안전 농산물 플랫폼 농민과 소비자의 TV 모드스낵 TV. 감자 한 예. 아니 옆에 그 무시하는 진짜 몰라? 선생님 어떤 작물 키우세요? 네? 어떤 작물 키우세요? 아, 나 지금 그냥 텃밭. 텃밭?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네. 모두 싸고 왜 사가시는 거예요? 모두 싸고 좋다고 하길래 네. 그 인터넷에서도 보고 네. 이렇게 해본 사람 좋다고 그랬고 네. 오, 두 가지네. 모두 싸고 주세요. 네, 무쌍을 주겠습니다. 네. 예. 모두 싸고 왜 사시는 거예요? 마늘이 전체적으로 마늘을 주려고? 어떻게 아셨어요 모두 싸고? 유튜브. 아 유튜브 보셨어요? 그렇습니다. 써보니까 전년부터 썼는데. 네. 괜찮은 것 같아. 작물이 어떻게 변하나요? 훨씬 더 씩씩해. 이게 15. 아 씩씩하다고 건강하고. 아 농약 같은 거 많이 안 치시겠네 그러면? 농약은 일주일 안에 제쳐지도 않고. 아무것도 안 3만 1000원입니다. 일주일. 그러면 병이 많지 않아요? 괜찮아요? 퇴비가 잘 안 쓰는 걸 넣으면 그 저 뭐야 고자리 같은 거 달려주고 그러는데 퇴비 완숙 퇴비 쓰면 고자리 별로 걱정 안 해요. 아 그래요? 종자 소독 철저히 하고. 종자 소독은 뭐로 하세요? 종자 소독은 양파. 올해는 모두싹으로는 못 해봤는데 얘는 종자서도 모두싹에다 담가가지고 하려고 관행으로 했죠. 종자서도 관행으로 했었고 그 나눠주신 분들은 쓰시고 뭐라고 그러세요? 아니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적극적으로 나처럼 그렇게 쓰고 이야기를 해준 분이 별로 없더라고. 여러 가지 황제품 많이 썼었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나 그 전주까지 한번 찾아가 보려고 그랬어. 그렇게 오신 분들 많아요. 전주까지. 변홍사이도 한번 써볼까? 변홍사이도 쓸 수 있어요. 좋대요. 철제 같은데. 땅 부자는 아직 안 써봤어. 저건 퇴비는 아니고 서양 대량제지. 예예. 이거하고 이거라. 이것도 한번 고추 심을 때 한번 써볼까 지금 보고 있어. 어떻게 네. 모종을 정확하게 봐야 알겠지만 이게 보통 송잎이 노라는 것은 이제 아마 철이라든가 이런 미량 요소들이 많이 결핍됐을 때 그 나오는 증상이거든요. 모종을 가지고 와서 봐야 모두사 같은 경우 내성이 없으니까 한 번 더 해도 좋지. 이걸로 뭐 비닐이라든가 이런 철제 같은 게 이렇게 부수기 안 된다는 뭐 공인 인증 기관에서 검사까지 했고 테스트까지 다 했으니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. 그래요? 그 시기가 선생님과 퇴비를 다루시게 만든 거죠? 네, 그 말씀하시죠. 뭐 병증만 보는 게 아니고 표징까지 이 정확하니 그 파악을 해서 이게 무슨 균에 의해서 원인을 알고 원인을 뽑아야지 겉에 뭐 영양제 조금 쳐가지고 색깔 좀 파랗게 해서 아 이게 나았다 그건 아니거든요. 아무리 좋은 약재도
한 일주일 정도 되면 일주일에 열흘 지나면 네. 이 약 효과가 없어지거든요. 네. 예, 그리고 이제 다시 곰팡이가 퍼지기 시작해서 이게 이 곰팡이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라이족토니아라는 곰팡이인데요. 3일이면 이게 다 퍼져 버려요, 실은요. 아, 이렇게. 예, 까뜨. 예, 2, 3일이면. 여 뭐 균액도 지금 같은 250배인데 이게 안에가 균액이 까맣게 생겼지 않습니까? 이게 황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바탕 색깔이 예, 진해요. 이거는 모두싹은 황이 적게 들어서 이렇게 된 거고. 80%? 예, 90% 정도 된 거. 20% 들어있는 예. 유황 제품이고 이건 유황이 20%밖에 안 되고 모두싹인데 이 보시면 밑에 누렇게 보이는 게 이게 황 때문에 그렇군요. 이거 보면 모두싹은 황 색깔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. 근데 결과적으로 황이 적게 들어가도 효과가 나온다는 거. 야, 신기하네. 이거는 그 500배 절반 했을 때 처음에 일주일 만에 퍼지고 그 다음부터 더 이상 퍼지지 않고 균액도 안 생기고 이렇게 안쪽으로 오므라들고 있잖아요. 요거는 500배 500배로 했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250배로 했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. 네, 지금은 이제 뭐 흰가루가 조금 이제 공기를 통하고 하니까 조금 붙으면은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이제 모두싹을 넣고 하니까 다 멈춰져요. 모두싹을 얼마 전에 했는데 이렇게 까맣게 죽잖아요. 요거? 응. 요게 탄 거야? 예. 네. 아. 흰가루가 옛날에는 왔다 하면은 지금씩 떨어지고 계속 올라오고 약치고 나면 뭐 밑줄이 있으면 또 올라가 있어가 보기 싫어가 또 약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는 자꾸 뭐 낙가다 되지. 이게 모두싹 같은 경우에는 이 뭐 황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홍보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. 황으로 홍보를 하지 말아야 될 걸. 왜? 왜 그러냐면 황 하면은 일단 약해가 또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우죽순 뭐 다른 여러 황 제품들이 또 검증이 안 된 게 같이 덩달아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요. 이 정확한 이 검증이 된 제품이 모두싹이 아닌가. 저도 처음에는 모두싹 의심을 했어요, 사실은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실험을 했었고. 그래, 뭐, 일주일째 됐을 때는 뭐, 이거 효과도 없는 걸, 뭘 이래?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제가 그 한 달 정도 그 지나고 보니까, 아, 이게 아니구나. 이제 정말 효과 있구나. 라는 걸 이제 제가 느꼈죠. 이거를 실험했던 날짜가 이 뒤에 보시면, 이제 3월 8일로 돼 있네요. 이제 3월 8일 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칸이 일주일 뒤에 측정한 건데요. 처음에는 그 이 일반 시중에 있는 게 황이 함량이 이게 한 80% 90% 된 거라 이게 좀 높게 나왔고요. 초기에는 모두싹이 좀 약하게 나오는 듯 했어요. 500배에서는 반량에서는. 모두싹은 보시다시피 한 달이 지나도 그대로 있고요. 한번 보시면요. 근데 이제 일반 시중에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측면을 보시면 끝까지 그 곰팡이가 퍼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요. 그리고 이거는 한 달 지난 뒤에 일주일이나 한 달 지난 뒤에나 이제 그대로 있고 오히려 이제 한 달 지나니까는 500배에서는 황 함량이 그 90%고 이거는 20%인데도 불구하고 90%짜리가 오히려 곰팡이가 더 많이 이제 퍼진 걸 볼 수 있죠. 이게 뭐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이걸 씀으로 인해서 노약 사용량도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친환경도 되기도 하고 예, 이게 거의 일반 농약의 효과에 준해서 그 방지 효과가 나오니까요. 예, 예방 효과는 확실히 있고 그 다음에 무사막병이라든가 뭐 이쪽에도 예, 뭐 농약 이상으로 뭐 효과가 있으니까 굳이 안 쓸 이유가 없죠.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엄청 뭐 비싸거나 또 그러지도 않는 것 같고요. 예. 전공은 농화학인데, 예, 농화학이지만 이제 토양 미생물하고 효소 활동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그 이루어지지 않습니까? 뭐 미생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. 근데 결국은 다 그거를 무시하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. 화학만 생각을 했던 거죠. 근데 기본은 미생물로부터 이게 그 출발을 하더라. 예, 그렇게 생각을 하죠. 예. 이 제품 또한
뭐 미생물로부터 출발을 하긴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은 다 빼버리고 한 부분만 부각을 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너 광고 효과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근데 실제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